안녕하세요. 속다육이에요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콜로라타를 지난번에 같이 사온 건데요. 이거는 콜로라타, 한 10개 정도, 11개에서 12개? 이렇게 여기다가 합식을 할 거예요. 이렇게. 합식합시다. 제가 미리 큰 마사를 깔고, 깔망도 밑에, 제일 밑에 깔고요. 두 장을 깔았어요. 흙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깔았어요. 요렇게 먼저 하나를 가운데다 놓고요. 뭐, 크게 정석은 없어요. 제가 그냥 임의로 심는 거지요. 비빔밥을 조금 넣어볼까? 속으로. 거기 좀 덜 들어갔었나봐요. 그래서 조금. 지금 이제 날씨가 어제하고 오늘 이러잖아요. 비도 왔었고 그래서 그랬지 지금 밖에다 또 아침에 내놨어요. 답식한 거 진짜 해만 반짝 더 떠면 엄청 이뻐요.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실루엣도 엄청 이쁘죠. 그것도 먼저 한 건데 이제 합식할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콜로라타가 다예요. 콜로라타. 제가 루비 브러시라고 샀잖아요. 그런데 루비 브러시라고 거기서 판 분도 잘못이에요. 제가 모르는 나도 잘못이지만 좀 루비 브러시가 아니라고 그래야죠. 둘 다 안 맞았어요. 하겠어요. 제 잘못이죠. 제가 모르는 게 제가 잘못이에요. 제 잘못이에요. 이걸 조금 더 넣고 뿌리에 활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. 미리서 흙을 다 깔아야 해요. 흙까지 하면 한 30분 걸릴걸요? 콜로라. 콜로라타도 색이 돌면 이뻐요. 콜로라타 이거는 변이종, 교배종인가봐요. 조금 살짝 틀리긴 한 것 같아요. 안 들어갈 것 같죠? 뭔지 다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. 좀 넓게 심을 걸 그랬나? 진짜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꽃다발 같아요. 너무너무 예뻐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조금 이것도 원래는 이제 1,000원씩에 사기로 했는데 계산을 다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계산한 게 1,500원씩 계산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. 아 이런 세계구나 하고 제가 키우면 이렇게 키우겠어요.
뭐 기우죠. 이 꼬지에 갖고 백날 해봐요. 요렇게 안 되더라고요. 아직도 얼굴이 작은데 밖에서 노숙을 해놔도 감사하죠. 요거는 콩분에다가 심어야 되겠어요. 하나는 여기 다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콩분에다가 하나는 심어놔야 되겠어요. 미래를 위해서. 3개는 남았는데 포인트를 하나 할까? 여기다가 포인트를 치야, 뭐해? 운동해?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씩 커져요. 그런데 달구면 또 이제 작은데 이렇게 약간 커지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샤토로 잡마사로 세우고 괜찮죠? 하트를 만들 걸 그랬나 봐요. 떼어뜨기 없이 해도 붉은 마사로 슝슝슝 붉은 마사가 너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. 씻은 마사토인데 뻘겋죠.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씩 다 씻어갖고 썼는데 씻은 거는 맞아요. 다 물에 젖어갖고 왔어요. 제대로 안 씻어서 그러겠죠. 이런 식으로 하세요.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사온 거는 이게 다예요. 밥식은 이제 이게 다예요. 다음에 또 뭐 농장에 갈 일이 있으면 이쁜 거 있으면 가져올 거고요. 지금은 또 놀 자리도 너무 없어요. 이거 살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마무리가 됐어요. 자, 물 뿡뿡이 신어주세요. 아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먼지 좀 털고요. 됐어요. 이렇게 먼지도 씻고 내려가고. 이렇게 해면요 뿌리도 잘 내려요. 진짜로요. 제가 해봐서 몇 개를 했잖아요. 그래서 알아요. 이렇게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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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야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날씨가 쌀쌀해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